이따 나갈 때 문 닫고 나가. 근데 올 때 우편함 좀 확인해주고 상대가 하는 일을 하는 김에 같이 내가 하는 부탁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부탁을 하기 전에 둘의 관계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가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탁의 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되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부탁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거나 또 거절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좀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최대한 돕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와줄 때는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도와주지 못할 때는요. 처음부터 거절을 잘해야 돼요. 도움을 주는 목적은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이지 도움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줬다고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것을 맡겨놨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도와줬다고 해서 꼭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관계가 발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큰 목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어떤 톤으로 어떤 매너를 갖춰야 되느냐, 도움을 줄 때나 거절할 때 모두 동일한 기준의 어조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도움을 줄 때는 과하게 생색을 낸다거나 거절할 땐 과하게 미안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하고 자기가 남을 돕는 건 너무 대단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도움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 귀찮아하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분노하거나 거절한 상대를 진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면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요. 하지만 부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상대가 거절하진 않을지 상대방에게 무례해 보이진 않을지 혼자 고민하다가 부탁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부탁을 안 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부탁을 들어주는지 여부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예의를 갖추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고 도움을 받으면 확실하게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대가 승낙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승낙할 확률을 높이는 기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단계적으로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문틈에 발들여놓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따 나갈 때 문 닫고 나가. 근데 올 때 우편함 좀 확인해주고 이렇게 첫 번째 가벼운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오늘 쓰레기 좀 버려줘. 음식물 쓰레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죠. 1단계에서는 어렵지 않은 부탁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조금 귀찮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일을 하는 김에 같이 내가 하는 부탁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큰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걸로요. 공적인 부탁을 한 다음에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탕비실 옆에 서류함에서 서류철 좀 가져다 줄래요? 간 김에 커피 한 잔도 좀 부탁해요. 이렇게 공적인 일을 먼저 부탁하고 두 번째 사적인 일을 얹으면 처음부터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때보다 승낙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 양보하면서 부탁하기예요. 큰 요구를 거절당한 후에 작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때 큰 요구가 거절당한 뒤에는 실망하는 표현이 필요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무례한 내용이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관계에서 좀 큰 내용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50만 원만 빌려줘. 안 돼. 그럼 5만 원은? 이런 식으로 원래 5만 원이 필요하지만 50만 원부터 부르는 거죠. 그럼 5만 원은 쉽게 빌려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날 한턱 속이로 해놓고서는 안 쏘는 사람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한턱 너 속이로 했잖아. 소고기 사줘. 너무 좀 과한가?
그래? 그러면 삼겹살은? 이런 식으로 소고기를 사줘라고 해놓고 삼겹살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흔쾌히 사줄 수 있는 거죠. 상대가 부탁을 쉽게 들어주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의 능력에 부탁을 하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부탁을 하는 방법인데요, 단순한 일이니까 이것 좀 해줘 라고 가볍고 쉽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줘 이게 아니라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해달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대의 능력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면요, 상대방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부탁을 쉽게 들어주게 만드는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부탁을 하기 전에 둘의 관계예요. 평소에 신뢰감이 있을 때 부탁을 더 잘 들어주겠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렇게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과 신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부탁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